근데 라그가 여기서 셀 수밖에 없어.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너가 곧 나의 힘이다. 멀록 밴이기 때문에 마음껏 악마를 굴려봅시다. 응원하고 있을게요. 아,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. 유후. 아, 톡톡히 해냈군요. 아하.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야. 1코가 또 남어. 어쩔 수 없지. 4스택, 야 진짜 귀한 거다. 어, 4스택 깎는 거. 와.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아. 달달하긴 하지. 그대의 한방 좋았습니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이거 저거야. 나스레지입니다. 아닌데? 돌아오셨군요. 밖은 좀 어떤가요? 아, 내 실력을 너무 안가했다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.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.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쟤는 근데 왜 6이야?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오이씨, 뭐했다고 6인데.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잘해라. 여기서 이기기만. 봐봐, 얘 슈팅이라니까. 1 남았지?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말가니스. 야, 내 너를 한번 쓸까? 아, 저희 또 트레이드마크가 또 히드라죠? 야, 쓰자. 아, 쓰지 마. 요,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아, 웃기지 마. 네가 뭘 골라. 만족한 고객 또 생겼다.
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. 야, 너를 좀 쓰자. 쓰는 이유. 자리가 모자르는 것도 있고, 두 번째. 역시 라그의 첫 탄은 광역 아니면 질풍이죠. 어차피 얘는 큽니다. 얘는 큽니다. 졸라리 큽니다. 근데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다, 얘가 낫겠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여신은 내 편이라고. 녹슨 분들을 소환하셨던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우리 아들 같이 그러니까 말가니스를 계속 키우는 게, 근데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못하는데, 아, 대체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대체품이.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딜러가 없어. 딜러가 내게 딱 둘이거든. 얘는 솔직히 서포터예요 지금.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이 하수인들 중 얘가 고용해 보세요. 얘가 필요한 거 사고 갑니다. 분위기 좋은데? 오, 야, 잘 들어갔는데? 이제 이렇게 가면 돼요. 완전 잘 들어갔어. 어차피 클롬은 큽니다. 싸움을 못해서 그래요, 내가 지금. 하수인들이 제 아르거스가 있어야 됩니다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이분 아크마시네. 내 판테 아르거스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와, 잠그지 않습니다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아, 얘 한 번에 안 죽어. 얘 진짜 세. 게다가 얘 지금 주전자 두 사발이 먹었잖아. 제일 약한 거지. 가으세 휘요 즐거워 쉬요. 하수인들이 누군가는 범위사를 당했다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오.
천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야, 얘는 피 관리를 어떻게 해? 얘 못 이겨. 아, 이거면은 얘 못 이겨. 와, 딜 다 줄였네. 와, 야, 이것만 쳐. 아이씨, 1대 분해가 안 되네. 아, 얘 못 이겨요. 이거 내가 구울만 쳐도 이겨. 구울 맞춰도 이겨. 이야, 다들 긴장하겠는데요?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? 또 뜨네. 내가 알파가 아니고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아이씨, 졌다니까요. 아이씨, 절대 못 이겨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라그는 역시 심리전이 최고입니다.